무안 남학과 오룡지구의 인구가 늘면서 남학 신도시는 전남 지역의 웬만한 군 단위 자치단체보다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학 신도시의 조성 과정과 인구 변화 추이를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환경 생태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무안 남학. 지난 2003년부터 본격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전남도청 이전을 시작으로 20여 개 공공기관이 남학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잇따라 들어서면서 신도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오룡지구 택지 조성까지 이어지면서 남학 신도시의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지난 2017년 3만 2천여 명이었던 남학 신도시 인구는 8월 말 현재 4만 3천여 명으로 4년 만에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웬만한 군 단위 자치단체 인구보다 많은 인구 5만 명 돌파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남학 오룡구 개발로 현재 30개가 넘는 공동주택단지가 개발되어 있으며 향후 3년 이후에는 5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안군 총 인구는 8만 9천여 명, 남학 신도시 인구는 무안군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늘어나는 민원과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안군은 신도시 지원단도 신설해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학과 오룡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신도시 지역의 도시 기반 시설 유지 관리, 교통, 건축 행정 분야 등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신도시 지원단을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오룡지구 2단계 개발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1만 명 이상의 인구 추가 유입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안 남학과 오룡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남학 신도시 활성화 TF팀도 구성됐습니다. 무안군은 이제 전남 교육과 행정의 1번지 남학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무안시 전환을 추진할 만큼 몸집이 커진 자치단체로 성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